갑자기 마라톤을 가야 되겠다고 했던 계기가. 아,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TV를 봤는데 고 송기정 선생님의 일대기를 갖다가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마음속으로 마라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. 근데 제가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. 예. 운동은 뭐 야구라든지 축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요게 또 아무래도 돈이 좀 예,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는 영어 좀 귀여우셨어요. 그럼 영어에서 영어에 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라톤을 이제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거죠. 근데 쉽게 말해서 돈이 들지 않는 스포츠를 찾다 보니 그것이 마라톤이었다. 아. 운동을 하게 된 것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. 이제 특별 활동 시간이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때 이제 육상부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와. 그래서 솔직히 저는 또 운동도 늦게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. 보통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는데 예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요. 예.